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것을 워라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워라벨이 잘 지켜지는 삶 살고 계시나요? 어때요? 우리 동엽 씨는? 일단 워라벨이 뭡니까? 워크 라이프 밸런스. 조화로운 삶이라고. 일이 없는데 삶하고 지금 조화를 어떻게 합니까? 일이라고 딱 요거 하나 있는데. 뭔가 삶의 조화를 뭘 느낍니까?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뭐 워라벨 할 시간이 없습니다. 셋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네. 관계자분들, 방송 관계자분들 갖다 쓰세요. 그냥 갑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일할 땐 일하고 또 쉴 땐 쉬면서 네. 굉장히 또 제 삶에 또 이렇게 질이 올라가면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해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일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일이 조금씩 생기면서 오히려 제 생활이 더 중요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오전에 일을 다 하고 오후에는 무조건 시동을 걸어요. 시동 걸어서 어디 배달 바이크, 바이크가 유일한 날이거든요. 배달? 예? 배달. 부름부름 떠납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일하고 내가 놀 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셋 중에서 워라벨을 제가 그래도 가장 좀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얼굴이 좋아 보여요. 네. 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매우 많이 맞은 얼굴입니다. 아니 여기 저 김미진 아나운서는 어떻게 워라벨이 저도 이제 평일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네. 일을 하고 주말에는 정말 열심히 놉니다. 아, SNS 보면요. 그래요. 네. 맛집 많이 가시고. 맛집도 그렇지만 네. 직장 없는 사람처럼 놀아요. 네. 세상 다 이런 사람처럼. 아니 나 진짜 SNS 우리 김미진 아나운서 자주 들어가 보는데 네. 아니 세상이 저렇게 잘 노는 사람 처음 봤어. 어떻게 그래요? 항상 어디 떠나시고. 네. 워라벨 같이 가요. 그렇죠. 워라벨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저도 워라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놀 땐 네. 정말 확실하게 노는데 네. 이 워라벨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이죠. 일단 네. 워라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금전적인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된다. 돈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 돈 없이 뭘 합니까? 어떻게 즐겨요?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의 적정선의 월급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휴식. 휴식. 휴식하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걸 중요시 해야지 워라벨을 맞출 수 있다. 저는 이제 동엽 씨 생각이 조금 더 하면은 네. 물론 돈도 중요한데 저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자기 마음가짐이 네. 난 돈을 더 벌어야 돼 이러면 못 돼요. 맞아요. 어느 정도 벌다 말 것을 딱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제가 요즘 제가 딱 요 정도 월에 요만큼만 벌면은 저는 네. 바로 그냥 미련 없이 제 노는 시간 투자하자. 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일도 안 잡고 뭐 일도 없지만 무조건 놉니다. 월에 한 5천 정도만 벌면 멈추기로 했거든요. 네, 뭐라고요? 5천 정도 멈춘다 했잖아요. 이제 그게 지난 2년간 5천 벌었는데. 한 달이 아니라. 예예. 예. 이렇게 다양한 답들이 나왔지만 워라벨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만난 우리들의 멘토 박수현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의상 보니까 우리 박근 씨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바로 떠오르는데요. 네. 뭐 자전거 한번 타고 어디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컨셉을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많이 숙성된 포카리 스웨트로 생각해 주세요. 워라벨을 위한 패션 스타일링을 사실 준비했는데 네. 워라벨과 패션은 사실 별로 관계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 워라벨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마음가짐 제가 네. 얘기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자 선생님 말씀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울하다면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고 불안하거나 두렵다면 미래에 살고 있고 평온하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네. 혹시 진짜. 평온한 분 계신가요? 저는 미래에 살고 있나 봐요. 불안한 저도 그러네요. 약간. 저는 좀 네. 평온한 것 같습니다. 부럽다. 그래서 현재 멈춰 있는 거예요. 예?
아니요. 자, 근데 사실 워라벨을 개선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금융치료라고 하죠. 아. 금융치료도 어렵고, 그 다음에 내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내가 일하는 것도 삶도 바꿀 수 없다면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나. 그리고 저희가 다 성형수술을 할 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옷으로 조금 더 워라벨에 가깝게 스타일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워라벨이 되려면 네. 페라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페라벨이요? 네. 일할 때 입는 옷 따로, 나로 살 때 입는 옷 따로 혹시 다 가지고 계세요? 네? 네? 아, 일할 때랑 보통 때 입는 옷? 네, 따로따로. 네. 따로. 저는 다 따로따로입니다. 다 따로따로. 이동엽 씨는 그냥 그대로 오시는 것 같아요, 항상. 사실 이게 잠옷처럼 입고 네. 별들 일라서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손에 잡히는 대로 입습니다, 저는. 사실 뭐 구분이 없어요. 네. 다 잘 어울린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 그런가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근데 보통 아마 이러실 거예요. 회사 갈 때 입었던 옷으로 그냥 주말도 대충 옷값이 비싸니까 네. 라는 핑계로 지내시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때가 많으세요. 아, 사는 대로 생각한다. 사는 대로 생각한다. 네. 자, 연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아는 얘긴데요. 삶은 무대이고 우리는 배우이며 사회는 관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나는 내가 아닌 가면을 써야 하냐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직장이 가면 무도회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으세요? 다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나만 안 쓰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대에 올라와 있는 일을 할 때는 배우에 맞게 행동을 하고 배우에 맞는 옷을 입고 무대에서 내려와서 내 삶을 살아야 될 때는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는 스타일링을 말해요. 네.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 시간에 하버드 출신 아닙니까? 네. 하버드생. 자, 근데 주말에는 이렇게 래퍼 활동을 하고 평일에는 회사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런 분 너무 많지 않은데요? 네, 그렇죠. 특히 요즘 국회. 가장 많으신 분은 웹소설로 월급보다 더 많이 벌면서 회사 네. 생활 유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네, 굉장히 네. 많죠. 네. 자, 그리고 이분. CEO. CEO분. 자, 근데 CEO분들 중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심리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농사 혹은 정원 관리 같은 게 뭔가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흙더미를 구멍을 파서 흙의 원래 있는 모습을 파괴해서 거기에 씨를 심고 물을 부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일할 때 쌓였던 스트레스를 누구를 때리거나 뭔가를 깰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흙을 만지는 것 자체가 파괴하고 다시 만들고 내가 원하는 걸 심고 자라나는 걸 보고 저희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정말 좋아하셨잖아요. 네. 똑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저 정장을 입고 주말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없죠. 앞에 보시면 이 정장을 입고 랩을 하면 얼마나 어색할까요? 이런 것처럼 내가 나로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진짜 모습과 그 다음에 내가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있어야 되는 모습을 따로 옷으로 분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페라벨을 위해서는 TPO 다들 아시죠? 네? 처음 들어봐요. 상황과 장소에 맞게 옷을 입는 거를 TPO라고 해요. 네. TPO요? 네. TPO. 네. Time, Place, Occasion이라고 하죠. 네.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했으면 좋겠어요. TPO에 맞게만 입으면 이런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라는 일만 하면 요즘은 호구가 되죠. 하라는 일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내가 원하는 포지션으로 이직도 가능하고 능력도 인증받아서 승진도 할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어릴 때는 좋지만 어른이 돼서는 마마보이나 마마걸 소리를 듣죠. 예. 이거랑 똑같이 TPO를 지키는 거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조금 더해서 나는 어떤 캐릭터로 사람들한테 보여줄까? 나를. 그다음에 어떤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으로 목적지에 가는가? 마지막으로는 목적지를 물들일지
스며들어 섞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설명을 우선 드리기 전에 예. 여러분 지피지기면 뭐죠? 백전백승. 네. 아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전쟁 용어이기 때문에 네. 백승을 할 수는 없고 불패를 할 수 있다. 불패. 아. 백전불패. 네. 자 근데 그러려면 우리 몸이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몸을 잘 알아야 나한테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에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외모적인 남녀의 차이가 아니고요. 내 몸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차이예요. 여성분들은 실제 자기보다 더 본인을 더 몸집이 크게 봐요. 아. 그래서 샤워하고 나왔을 때나 네. 이렇게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고 팔뚝살, 뱃살, 허벅지 이렇게 막 걱정을 하면서 봐요. 근데 반대로 남자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걸 보면서 오. 그렇죠. 예, 그런 몸이 아닌데네. 아닌데. 네. 보이지 않는 나의 식스팩을 내 눈에는 보이고 네. 근육이 아, 이렇게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있다고 알고 보니 원팩인데. 네. 아몬드 복근인데. 저도 보면 제 정말 주변에 정말 날씬한 친구들이 네. 막 다이어트 한다고 하거든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아, 그게 저희는 저희가 있는 대로 저희를 보지 못해요. 아. 누가 해준 말을 듣고 혹은 누가 살이 좀 쪘어. 이런 말을 들으면 실제로 체중계에 올라가 보이면 살이 안 쪘는데 거울을 보면 살이 쪄 보이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게 심하세요. 명선이 살이 많이 빠졌어요, 요즘. 예, 저는 사실은 예, 뭐 다이어트 지금 운동하고 있지만 네. 저는 약간 남자분에 좀 가까운 것 같은 게 저도 항상 아침에 눈바디를 하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좀 제 몸이 너무 귀엽고 저는 너무 제 몸 사랑스럽거든요. 그래.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예. 예, 뭐 복근도 어디가 보이는 것 같고 약간 남자분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런 보여요? 예, 아예 숨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 속근육이라고 하죠. 지금 저희 다섯 명 중에 가장 어리시죠. 네. 제럴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아.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업을 가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여서 이성에게 어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주 중요했죠.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나서도 아직도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를 더 타인의 눈으로 보면서 더 이렇게 밀리미터까지 재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혹시 아세요? 네. 네, 혼자만 모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세대분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요. 오징어 게임 있고 BTS 있는데 한국을 왜 몰라? 라고 하는데 옛날 분들은 코리아라고 하면 더 유명한 나라가 노스코리아, 북한이었어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예. 남한보다는. 그러다 보니 옛날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빠랑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여자가 이래야지, 남자가 이래야지 이렇게 말하게 되시는 거죠. 자, 근데 요즘 분들은 좀 그게 덜해지셨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가 예쁘다라고 네. 봐주고 그러다 보니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보는 거죠. 자, 근데 남자분들은 왜 과장해서 볼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러지 않고서는 못 사니까요. 왜요? 너무 왜소하니까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기에는 네.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커 보이지 않나? 이거는 여자분들보다 더 역사가 깊은데요. 저희가 크로마뇽인이나 네안데르탈인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네요. 많이 하셨네. 실제 교재에도 나오는데요. 호모 사피엔스 이런 네, 거. 맞아요. 여성분들이 그때도 결혼을 했어야 됐었잖아요. 네. 자, 근데 매머드를 잘 잡는 힘센 남자와 삶을 함께하는 게 동굴벽화의 매머드도 그리면서 작년에 우리 잡아먹었던 그 매머드 너무 맛있었지. 올해는 멧돼지 잡아줄 거지. 이렇겠죠. 네. 그런데 꽃을 잘 키우는 남자분이랑 결혼을 하면 어떡하죠? 동굴에 뭘 그리나요? 꽃 그려야죠. 꽃 그려야죠. 네. 자, 근데 꽃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남자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내가 실제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스스로 표현하고 또 일정 부분 과시해야만 본인의 사회적 입지나 지위가 지켜진다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실제로는 저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내 몸을 바로 알기 전까지는 제대로 나한테 맞는 옷을 골라서 입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더 슬픈 소식은 인간의 모든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는 거죠. 아, 그 타자. 네. 그리고 아, 나도 저 사람 같아 보이고 싶어라는 열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욕망이라는 게 많아지면 잡생각도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결론은 나쁜 쪽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나는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아름답다라고 거울 보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우리 명선 씨는 네, 저는 정말 본인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네. 딱 바라보면 어떻게 거울에는 제니가 나오나요? 어, 아니요. 그 제가 제 모습이지만 그냥 네, 나쁘지 않다, 싫지 않아. 모습이야. 요즘 와. 이게 MZ입니다. MZ 세대들은 이런 자신감으로 살고 있어요. 어, 잘 받아들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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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자신감 가지세요, 선배님. 네. 저는 딱 보면 한기범이 보이거든요. 키가 엄청 커 보이고 싶어서 네. 네. 가식적으로 봤는데 제 모습 제대로 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근데 화장실 앞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명선 씨가 계속 이렇게 나 예쁘다, 나 자신 있다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네요. 되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네. 네. 그래요. 본인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You are more beautiful than you think.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영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네. 어, 갑자기 어학원에 온 것 같았어요. 신촌 분위기를 조금 살려서 네. 어, 다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 참가자 1입니까? 참가자 A와 참가자 B가 있어요. 네. 누가 더 자기에 가까운 모습일까요? 일단은 A가 자기의 모습과 비슷하다지 않을까? 그 다 자기 비슷하게 그린 거 아닐까요? 같은 사람을 본인이 그린 것과 타인이 그린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같아요. 똑같은 사람을 선정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말해줄 사람을 한 명 모집해요. 네. 자, 그러면 참가자 A는 본인이고 참가자 B는 이 사람을 그 있는 그대로 봐줄 사람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몽타주 전문가 앞에 가서 나는 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B는 참가자 A는 이렇게 생겼어요라고 말을 해요. 네. 근데 참가자 A 같은 경우에는 타인이 했던 말로 나를 표현해요. 아, 우리 엄마는 내 턱이 아주 길다고 했어요. 내 친구는 어, 넌 광대가 너무 튀어나왔어. 넌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 얼굴이 크니까 앞머리를 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참가자 B를 보시면 참가자 A보다 얼굴도 더 작고 더 젊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는 네. 거죠. 거울 속에 보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니라 거울 속에 보는 나는 나를 조금 더 낮춰서 보고요. 타인이 보는 나는 더 아름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가짐도 알았고 내 몸도 이렇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알았다면 네. 이 기분을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해요. 제가 앞서 얘기해드렸던 말 기억나시죠? 그러면 내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우울한 거를 이겨내야 현재 내가 만족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게 되니까 평온하게 느끼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내 삶을 TPO들로 좀 분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TPO.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얘긴데 이거는 몸에 대한 자존감 테스트예요. 인별그램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이 첫 번째 질문 드리기가 되게 마음이 그런데 나는 사진 속 내 모습을 좋아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저는 매우 아닌데. 약간 자. 그렇다. 이게 제
제가 이렇게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하면 이 질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움찔움찔 하세요. 네, 저 안 하고 그리고 있는데. 마킹할 때마다 이렇게 약간 생각이 많아지시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잘 하고 있는데. 외부 강연을 할 때 눈 감고 이걸 읽어드리거든요. 한 세 문장 정도? 예. 그러면 약간 좀 눈 주변이 빨개지세요. 울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 깊숙이 좀 그렇게 아픈 면이 있는 거거든요. 가장 마지막 질문 보시면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근사해 보인다. 아, 그리고 마음이 조금 쎄하죠. 이런 심리 테스트를 많이 이제 해외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해요.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내가 내 몸을 이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게 굳이 자기 세뇌나 자기 암시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그렇게 느껴줘야 자신감이 있어야 좋은 태도로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아, 참 자신감 하나. 그러면 내 마음을 좀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나라는 사람을 패션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컨셉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입은 옷 같은 옷이에요. 네. 우와. 네, 이분은 스페인의 왕비이신 레티시아 왕비님이세요. 스페인 세뇨리타예요? 네. 이 스페인 왕비님을 제가 굳이 가지고 온 건 사실 처음 뵙죠, 이분을. 네. 스페인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를 섞어서 입으세요. 그래서 왕비님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 나라 브랜드를 많이 입어주시는 거죠. 물론 요즘 이제 저희 한국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왕비님은 안 계셔서 제가 네. 특별히 모셔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을 컨셉을 잡는 게 좋은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어요. 동양인처럼 머리가 어두운 편이시고요. 예, 예. 무척 날씬하시긴 하지만 아주 하얀 피부를 유지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네. 동양인이 따라하기에 굉장히 편안한 룩을 많이 연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컨셉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벤치마킹 혹은 레퍼런스 스터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컨셉을 가지고 와서 적당히 응용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트렌드를 하나 살짝 끼워 넣었는데 요즘 에밀리 인 파리라는 뭐 OTT 방송의 드라마가 유행하고 나서 과거에 유행했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NSOA가 입었던 의상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 요게 이렇게 입는 스타일이 제 상반신만 보시면 마지막 장면에 NSOA가 잡지사에 원고를 갖다 줄 때 입었던 스타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 나에게 맞게 그리고 그 나라 정서에 맞게 입으시면은 컨셉을 잡는데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분들 컨셉을 잡으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 외모를 계속 보게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랐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얼굴이 작으니까, 이 사람은 젊으니까. 근데 외국인이면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하실 수 있죠. 외국인이니까. 근데 이건 괜찮다, 이건 예쁘다, 이렇게. 그리고 머리 색깔이 좀 어두운 분으로 하시면 컬러 매치하기가 굉장히 좋으세요. 저분이 금발이셨으면 저 드레스가 너무 어두워 보였을 거예요. 근데 머리도 좀 어두운 편이시고 옷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델샷은 또 다르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나라는 캐릭터로 보여줄까? 캐릭터 고민 다들 한 번씩 해보시죠. 네. 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힘든 게 이 코너를 짤 때 어떤 저의 캐릭터는 제가 어떤 옷을 입을까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동엽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냥 네. 그 꽁트 속의 이동엽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날카로워지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저한테 가장 큰 충격을 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임원분들 코칭해 주시는 선생님이셨어요. 네, 예.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그리고 나라는 캐릭터가 좋은지 나쁜지 민폐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좋네요. 네. 그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을 일일 드라마 주인공으로 놓고 내가 시청자가 돼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다 알잖아요. 또 저러면 혼날 텐데 또 누가 함정에 빠뜨릴 텐데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악역이 주인공일 때 보면
착한 나는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모든 주인공은 착하다는 전제로 출발하니까. 네. 그러면 나의 행동의 단점들이 보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주인공이었을 때 내가 악인이면 아, 내가 이 행동을 해서 저 사람한테 좀 거슬렸구나. 혹은 이런 말을 하면 너무 튀구나. 그리고 반대로 내가 아예 조연이거나 엑스트라일 때 내가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일까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보기 싫겠다, 보기 좋겠다, 혹은 나를 응원하고 싶겠다, 도와주고 싶겠다, 보기 싫겠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라는 캐릭터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나라는 캐릭터에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연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찰톤 헤스톤이라는 미국 배우가 있어요. 예. 나는 먼저 캐릭터가 입는 거, 사용하는 물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방송가나 그 어디에서나 가장 호감인 인물은 유재석 씨가 계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유재석 씨는 어떤 자세로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나요? 배려죠, 배려. 약간 바른 자세. 정겸손하고. 겸손하고.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약간 어깨를 움츠리시고요. 그다음에 말하는 분한테로 몸이 약간 치우쳐서 시선은 늘 거기를 향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약간 어깨를 딱 펴고 이렇게 거만하게 있지 않으세요, 네. 절대로. 네. 그런 사소한 것들, 그다음에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입는 옷도 출연하시는 분에 맞춰서 웬만하면 가장 무난하게 잘 보이지 않도록 내가 돋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인터뷰하시는 분이 돋보여야 한다면 너무 과하게 튀거나 센 옷을 입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인터뷰하시는 분이 너무 조용하고 과묵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졸리지 않도록 밝고 화사하게. 네. 목소리도 높고 잘 웃으면서 이렇게 연출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조용하신 분 혹은 인터뷰할 때 단답형이신 분이 오신다라고 하면 일부러 노란색 옷, 무늬가 많은 옷 이런 것들을 입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연출하는 거. 어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분 정하시고 그분이 하는 태도, 그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네. 보시면 비슷하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컨셉을 나도 조금씩 유입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힘든 게 제가 벤치마킹 했던 분이 서태지 씨거든요. 아, 예. 서태 씨 1집 때 요 모자랑 옷을 안경 쓰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그 이후로 활동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벤치마킹 할 사람이 없어요. 아, 멈춰 계시군요. 멈췄어요. 아, 예. 30년 전에 멈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30년 전에. 아, 빨리 오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오늘 찾아야 돼.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어요? 예. 서태 씨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지금 BTS예요. 예. 지금 아, BTS, 예. 뉴진스 이런 친구들. 우리 태지 오빠 앞에서 그런 얘기 하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릴게요. 네, 사과하세요. 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면 서태 씨를 따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네. 그들 중에 한 명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레티시아 왕비님 보여드렸잖아요. 네.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으세요. 왜냐면 저희 나라는 미국 문화, 영어권의 문화는 굉장히 빠른 반면에 유럽 문화는 조금 더디잖아요. 그쵸? 언어의 장벽 때문에. 네. 그리고 왕비 하면 영국의 가장 네. 인상에 남아있잖아요. 다이애나 네. 왕자비 같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조금 벤치마킹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따라하기 쉬운 사람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이돌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열망하는 상대도 아주 좋아요. 네. 그렇지만 그 상대와 나와의 괴리감이 너무 깊으면 네. 나에게 좋은 선택이 아닌 거죠. 아, 그렇군요. 제가 시청자 입장으로 네. 본다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요. 스타일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누구 따라할지 맞춰보십시오. 자, 그리고 저는 꼭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 게 리어왕의 이 대사 혹시 아시나요? 리어왕이래요.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이게 섹스피어의 아마 4대 비극일 네, 거예요. 리어왕은 사실 그냥 평온한 노후를 바랬던 한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간과했던 건 본인이 왕이었다라는 거죠. 네. 나는 그냥 자식들과 다 같이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데 왕이다 보니 내가 있는 거 다 자식들에게 주고 나니까 나를 외면하고 권력을 주지 않는다고 싸우고 암투에 빠지고 나의 충신들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입싹 닦고 그래서 길에서 객사하세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냥 내보이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데 나의 컨셉이 상처받는 거면 그 컨셉 버리고 잘 썼다. 새로운 컨셉을 또 입으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위한 방어벽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목적인데 어떤 첫 번째 목적으로 가는가라고 제가 적었어요. 이게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하면 한국 정서상 딴 마음이 있나? 혹은 다른 생각이 있나? 혹은 뒤통수 칠까? 이런 조금 어감상에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는 초대받은 자리 혹은 내가 강의를 해야 된다면 그 자리에 맞게 옷을 차려입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숏팬츠에 나시티를 입고 왔다면 저를 강연자로 보셨을까요? 새로운 인턴인가 보다 하셨겠죠? 그래도 좀 노출이 심하네. 이렇게 아직 추울 텐데 이러면서. 자, 그것처럼 첫 번째 목적에 맞춰서 가는 거는 정말 기본 예의 정도가 된 상황이에요, 요즘은.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목적을 다 했다면 유명인들처럼 두 번째 목적을 만드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유명인들은 왜 독도나 한국을 나타내는 옷을 입을까? 입니다. NCT 정우군 혹시 아시나요? 네네. 네. 자, 이게 독도 수자기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음악 중심에 나왔던 모습이에요. 자, 트렌디한 자켓을 입고 음악 중심에 나와서 열심히 자기 그룹 홍보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자신이 해야 될 본분을 충실히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은 나는 한국 사람이야.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니까 니네 나라 땅이라고 하지 마. 라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게 9세대 분들한테는 요즘은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는데 요즘 MZ세대들에게는 나도 저거 사입어야지. 혹은 나도 연예인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어디 자리에 갔을 때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와 위치에 있다면 내 의사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국적을 위한 거, 나의 나라를 위한 거. 자, 근데 이런 움직임이 아주 좋은 이유는 혹시 키쇼 마부반이라는 분 아세요? 네? 키숑이요? 비숑 아니에요? 비숑 키우고 있어요. 비숑 키웁니까? 비숑 키웁니다. 아, 네. 이 키쇼 마부반이라는 분은 싱가포르의 유명한 외교 전문가세요.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의 학장님이시기도 한데 외교 전문가? 이분이 쓴 글을 영국의 이제는 고인이 되신 마가렛 대처가 국가경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표현을 해요. 키쇼 마부반이가 쓴 글은 아시아가 겪은 가장 큰 고통은 물리적 식민화가 아니라 정신적 식민화였다. 그래요. 맞아. 사대주의라고 하죠. 네. 저희 코로나 겪으면서 다 경험하셨죠.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해외가 생각보다. 그런데 이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좋고 잘하는 게 있다라고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으면 먼저 선점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음 또 화면 보실까요? 이분은 정말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 여성분이신데 레지나 표라고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패션 디자이너예요. 자, 근데 이렇게 영국 왕국 왕실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한복을 일부러 입고 가서 사진을 올리고 한국인임에 대해서 또 한국인이면서 유럽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연출한 거죠. 자기 나라 옷 입는 것도 좋은데 패션 디자이너면 사실 자기 옷 입고 싶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홍보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였는데 그러면 난 한복을 입겠다라고 당당하게 하는 거죠. 아,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건 정말 유명한 사진인데 아시나요? 네, 정호연 배우. 네. 네. 자, 머리 위에 저건 뭘까요?
한복 그... 입을 때 쓰는 핀인가? 네, 쪽두리요? 네. 쪽두리? 첩지라고 하는데 첩지? 네. 자, 이렇게 루이비통사에 의뢰를 해서 첩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어. 왜? 내가 루이비통 모델 할 건데 내가 입을 드레스에 머리는 헤어밴드 아니고 첩지로 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아, 좀 내가 아쉽네. 그럴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저번에 댕기도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아. 자, 근데 저희도 사실 모두 두 번째 목적을 여기 가지고 옵니다. 모든 상황에. 오늘 방송 끝나고 뭐 하시나요? 일을 계속해야 돼요. 네, 저는 뭐 육아로 가야 됩니다. 저도 약속이 있습니다. 네. 저는 워라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놀러 갑니다. 그런 예, 일을 하면 놀아야 돼요. 제일 아, 부럽다. 자, 그러면 오늘 입고 있는 옷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두 번째 장소로 가시나요? 저는 한복하고 이제 추리닝으로 갈아입죠. 네, 아이들 편하게 볼 수 있는. 저는 오늘 이제 있는 옷 입은 그대로 약속 장소에 갑니다. 아, 저는 이제 이거 딱 벗고 바람막이 잠바, 고글, 헬멧을 딱 쓰고 장갑을 딱 낀 다음에 와. 바로 시동을 겁니다. 오, 다른 모습. 예. 네. 자. 이렇게 외모를 새롭게 바꿔서 연출해서 가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때도 저희가 다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와서 오늘 갈아입고 가거나 혹은 갈아입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두 장소에 맞게 옷을 선택해서 입지 않으실까요? 네. 하다못해 신발이라도 그 장소에 가서 갈아신기 어려우니까 똑같이 신는다든지 이렇게 어느 장소를 갈 때 한 가지만 보지 말고 두 번째 목적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여기 가는 모임에서는 막내니까 잘해야지. 막내니까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운동화를 신고 가야지. 혹은 내가 이제 아이들을 보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거 다 빼야 될 거고 자,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거는 다음에 활용하시면 좋죠. 내가 두 번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절충을 보시면 좋아요. 내가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을 거는 주인공이 되어 이곳을 물들일까? 스며들어 섞이는 조연이 될까? 자, MBTI 다들 아시죠? 네, 네. 강연을 나오거나 혹은 내가 어디 리더가 돼야 된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내향적인 아이이더라도 E로 행동을 해야 돼요. 화자가 나밖에 없다면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죠. 자, 그러면 의식적으로 나를 주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없던 E를 끄집어내야 돼요. 아, 그런데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주인공으로 보이도록 입고 가셔야죠. 나 오늘 발표하러 왔어요. 나 오늘 사람들에게 리더로 보여야 돼요. 라고 하면 조금 튀는 색의 액세서리나 자켓을 입고 앞장서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도 하고 태도도 취해야 되겠죠. 자, 근데 내가 조연이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튀게 하고 가면 센스 없는 사람이 되겠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민폐하게 결혼식 배우보다 더 배우들이 더 예쁘게 신부보다 더 예쁘게 그런 민폐하게 들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이게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막상 내 입장에 닥치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사진 찍을 건데 나도 예쁘게 보이고 싶다. 혹은 아 그래도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으니까 저 자리에 간 것처럼 있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죠. 낄게 네. 아, 그래서 MBTI I와 E를 떠올리면서 이 자리에선 내가 I, 조용히 있자. 이 자리에선 내가 E, 움직이자. 그리고 다섯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결론에 가까워요. 엄복 합치 체크하기예요. 말과 옷이 합쳤다. 합치라는 말이 사실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네. 네. 옷에도 중요해요.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오늘 나의 옷이 어울리는지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되게 밝고 긍정적인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약간 빈티지하고 그런지한 약간 힙합 스타일의 옷을 입고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할지 최종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옷을 입으시면 모든 게 조금 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입은 옷이 오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와, 옷을 고를 때라든지 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거를 고려하면서 생각하면 좋을지 이런 걸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강의를 해주실 거잖아요. 다음 주는 어떤 내용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다음 주에는 코로나 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럭셔리와 장인 그리고 패션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막 명품, 막 브랜드 이런 걸 많이 알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만들었는지 혹은 왜 그게 많이 알려졌는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들려드리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재밌겠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이번 주 계속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자신을 아름답게 여기시면서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